우리 셋이만 밥 먹는 거 바닷가 놀러 가서 먹은 거 빼고 처음이다. 좋아? 좋아. 진작에 이렇게 셋이 살았어야 돼.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요게 아주 부부 문제 전문가래. 누구라도 우리 집에 살면 전문가 될 수밖에 없어. 우리 딸 많이 컸다. 나 여기서 학교 다니면 안 돼? 아빠 나갈 때까지 할아버지랑 있어. 아빠 냄새도 나는데 뭐. 못됐어. 나랑 하고 싶은 거 많다며. 캠핑 가서 삼겹살도 구워먹고 밤하늘에 별도 보고 자전거도 타고 싶고 나 대학 가면 배낭여행도 가고 싶고 나 결혼할 때 손잡고 들어가고 싶다며. 그걸 다 기억했어? 안 듣는 것 같더니. 안 듣는 척한 거지. 아빠 미워서. 그 약속 꼭 지켜야 돼? 시집 안 간다며. 가야지. 아빠 손잡고 들어가려면 가야지. 나 빨리빨리 클 테니까 아빠도 빨리빨리 나 내가 간 주려고 했는데 고모가 안 된대. 나이 어려서 업적으로 아직 못한대. 언제 그런 건 알아봤어? 아빠한테 진짜로 간 주려고 했어? 당연히 내가 줘야지. 내가 자식이잖아. 아유 내 새끼.